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은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특집으로 이 자동차주들 후반기 전략, 그리고 종목별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종목분들, 한번 내용을 총정리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남아있는 10월, 11월, 12월, 정말 중요합니다. 2023년도 후반기 정말 중요한데요. 마지막 또 유종의 미를 얻을 수 있는 10월, 11월, 12월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총정리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 뭐 우리가 최근에 저보고 사상로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뭐한 번씩 댓글에 그런 글들을 많이 올라오던데, 그만큼 2023년도 되고 난 다음에 상반기에 우리가 이 자동차 업종으로 엄청난 수익을 또 거두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덕양산업 같은 기업들은 이제 3배 가까이 올랐, 3배 이상 올랐죠. 3,000원부터 이제 10,000원대까지 갔으니까. 서현이와 아진산업 이런 여러 가지 종목군들도 많았었는데, 우리가 또다시 또 달려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빨간색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자동차나 장비 부품 중 하나 이상은 다 들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또안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떤 걸좀 사봐야 될지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그에 따른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빨간 주식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7만 3천 명 정도 구독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좋은 내용 매번마다 업로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하기,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내용 여러분들께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이상로의 빨간맛 주식, 매일 오후 1시 30분에 이상로의 텐텐베거 방송하고 있습니다. 경제방송으로도 제 방송 두 가지를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요즘 유튜브 아니면 뭐 한국경제TV TV로도 시청하시면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 저하고 한번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빨간색 유튜브에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업로드 되니까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자동차주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자동차.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자동차는 성장주로 봐야 되느냐, 또는 이제 가치주로 봐야 되느냐, 그것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사실. 우리가 자동차주를 성장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가치주로 볼 것인가, 라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자동차도 이제는 성장주로 봐야 되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런, 자동차도 보면 과도기적 성격이 강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휘발유나 경유로 가던 자동차들을 이제 전기 에너지로 가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제 성장주의 성격으로 지금은 이제 봐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의 종목군들이, 자동차주들이 뭐 변동폭 자체가 5% 10% 정도 변동폭이 나왔다면, 요즘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이제 급등도 이제 후반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쪽이 이런 자동차라고 보고, 이런 자동차 종목군들에 대한 우리가 투자에 대한 팁이나 그래서 종목별로 움직임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이제 자동차주를 이제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것이, 전반기에 어떤 트렌드로 이 자동차주들이 움직였느냐라는 건데, 자, 보다시피 이제 자동차주들이 전반기에 움직였던 것이 이 지도가 어디냐 하면 이제 미국 땅덩어리입니다. 이 미국 땅덩어리가 대단히 큽니다. 그죠? 뭐 옆으로 우리나라 9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땅이 엄청 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요 밑에 보면 이제 몽고메리라고 있습니다. 몽고메리가 있고, 오,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다 보면 애틀란타가 보이실 거예요. 애틀란타.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보면 이렇게 점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그어져 있고, 여기도 또 점선, 이렇게 그어져 있는 점선이 보이시죠? 그 점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이제 조지아라고 합니다. 조지아. 이쪽을 이제 엘라바마라고 합니다. 이 조지아에서 엘라바마로 연결되는 이 85번,
미국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경부선이 뭐 번호가 있잖아요. 도로마다 그런 것처럼 미국도 이제 도로마다 번호가 있습니다. 75번, 85번, 뭐 23번의 번호들이 있는데 85번 고속도로라고 하거든요. 요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요 길에 있는 회사들이 전반기에는 대단한 상승을 보였어요. 이 기업들이 과거에 이제 2008년도에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미국에 진출했을 때 함께 진출했던 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뭐 최근에 또 조지아에 뭐 공장을 증설한다라든지 공장을 신설한다 뭐 이런 뉴스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최근에 이제 가는 기업들도 있고 지금 이제 전반기에 크게 급등했던 기업들은 대부분이 과거에 이제 2008년도에 가서 그때부터 이제 현대 기아차하고 납품이 이루어지면서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협력 관계가 상당히 돈독한 회사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현재 이제 미국발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실적이 이제 성장을 하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주가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전반기에 많이 올랐던 기업 중에 한 개가 이제 덕양산업이었는데 덕양산업이라는 기업은 이제 배터리 팩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이 배터리 팩을 만들어냈는데 보면 이 기업이 여기에 보면 SK온 공장 여기 또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팩에 대한 이슈가 확대가 되면서 또 그에 따른 수요로 급등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런 기업들 자체가 이제 미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전반기에 대한 키워드로 좀 작용을 하는 분위기였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에 대한 점유율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과거에 이제 2008년도하고 2011년도에 그때 이제 현대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엄청나게 올랐을 때 그때 올랐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가다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거 이제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환율 효과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 효과로 현대 기아차 그룹주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현대차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현대차가 과거 이제 월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제 2008년도 11월이거든요. 2008년도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3년도까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과거에 이때가 얼마냐면 이제 4만 5천 원, 4만 원 정도. 보면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주가 이렇게 이제 흘러내리면서 거래량이 오히려 이제 튑니다. 그죠? 투매가 이루어지는데 투매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누군가는 이제 매도를 했지만 누군가 이제 매수를 하고 들어오는 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닥을 형성하고 여기서부터 주가는 엄청난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4만 원, 4만 5천 원부터 27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얼마입니까? 한 6배 정도 주가는 올랐고 마찬가지 이때 이제 기아를 볼게요. 자, 어때요? 기아도 2008년도 주가가 얼마냐면 이제 만 원대 최저가, 저가로 본다면 한 5,720원대네요. 그죠? 한 7천 원, 8천 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부터 8만 4천 원까지 올랐으니까 이것도 약 1,100억. 정말 1000%가 오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였죠.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량이 튀어버리는 그러니까 한반도에 투매가 나타났고 여기에서 누군가는 이제 매도를 해서 나가는 물량도 있었다면 누군가는 매수를 해서 들어오는 물량도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주가는 1000%가 오르고 난 다음에 천천히 이제 빠져서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하락은 그럼 했던 이유는 뭡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때 이제 엔화 자체가 상당히 앵고 현상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화는 상당한 약세 국면을 나타냈어요. 그렇다 보니 일본과에 대한 경쟁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상당한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었다. 가격적인 경쟁력이 대단히 좋았던 부분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 자체가 모두 다 반영됐었던 거죠.
이때 이제 미국에 진출했던 효과가 나타났었거든. 그 기아가 조지아에 진출했을 때, 뭐, 그때 팻말로, 뭐랄까, 이제, 기아를 환영하는 팻말도 달리고 이랬었어요. 뭐, 우리가 제주사한테 감사드린다는 그런, 그림 같은 것도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기아에 대한 그 뭐랄까 그 도시 내에서에 대한 이미지가 대단히 좋았던 부분도 존재를 했었죠. 뭐 과거에 이제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인터넷에 있는지 한번 제가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면 있네요 지금. 자, 요게 이제 언제적 뉴스냐면 과거에 이제 지금 이제 2018년도 뉴스로 나왔지만 그전에 이제 이런 이제 사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2010년도에 이게 있었어. 이 그림을 해놨던 거죠. Thank you, Jesus, for bringing 기아 to our town. 우리 마을의 기아를 초대해 감사드린다.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때 주가는 엄청난 상승을 저 기록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한 효과와 환율 효과가 이두 가지가 주가를 크게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 미국 IRA에 대한 효과와 그리고 환율도 워낙 약세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동차주들이 후반기에도 상당한 기대를 할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를 좀 보신다면 지금 보면 우리나라 수출 구조가 조금 바뀌고 있는 국면인데, 대미국, 대유럽 수출에 대한 부분을 보면 최근에 이제 현재 중국과에 대한 무역 규모는 줄어들고 있고 대신에 미국과에 대한 무역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중국과에 대한 무역 규모가 많을 때는 26%까지 됐어요. 요즘은 이제 한 17%, 18%입니다. 대신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낮게는 12%, 13%, 요즘은 17%, 18%까지 중국과에 대한 수출 규모가 근접할 정도로 붙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은 곳이 어디냐면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쪽을 보면 미국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높게 잡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미국 수출이 37%, 대유럽 수출이 35%가 잡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현재 정부 기조상 미국과에 대한 관계나 유럽과에 대한 관계는 좀더 확대될 여지는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확대될 여지는 대단히 높다 하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자동차주들에 대한 그 성장주로 볼 것이냐, 아니 가치주로 볼 것이냐 했을 때 제가 성장주로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바로 EV 생산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EV를 얘기를 할 때, 이 EV는 뭐냐면, 이제 전기차를 총칭하는 것이 EV입니다. 그러면 흔히 EV는 HEV가 있고, 또는 이제 그 PHEV, 그리고 이제 순수 전기차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기 에너지로만 가는 것을 EV라고 하는데, 통계 자료에서는 이 HEV와 PHEV도 모두 다 EV로 통계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HEV는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고 PHEV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 자체를 보더라도 글로벌 생산에 대한 EV 비중을 2030년도까지 34%까지 3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로 생산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현대 기아차 그룹은 하고 있고 대신에 EV 생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유럽에서는 2대 중에 한 대, 그리고 미국에서는 10대 중에 7대에 대한 부분까지도 늘리겠다는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럽과 미국 시장이 앞으로도 커진다는 것을 감안해서 보면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보면 미국과 유럽에 진출해 있는 법인 회사들, 자동차 부품사들이 거기에 따른 베네핏이 상당 부분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전동화 관련 투자를 현대차 그룹에서는 약35% 가까이 늘리겠다, 35조까지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지금 이런, 전동화에 대한 부분, 전장 부품료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길게 본다면 훨씬 더
강한 시세를 동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이 이제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느냐, 조지아나 엘라바마 쪽에 법인 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좀 더 전도 유망할 수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이제 다크호스를 떠오른 것이 인도 시장입니다. 인도 시장에서에 대한 점유율도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이왕이면 함께 선택하면 좋죠.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에 대한 점유율도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도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차가 지금은 전장부품 쪽에 상당한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전장부품류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현대기아차 상승할 때마다 함께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차 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에 대한 파업 이슈가 나타났을 때 반사적인 이익을 보는 회사들도 또 존재를 했거든요. 그런 이제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승에 대한 랠리를 좀더 펼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본 상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를 새롭게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제네시스 브랜드가 일반적인 브랜드들보다 좀더 고급화되어 있고 고사양화가 되어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마진폭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이제 고급화, 고사양화가 가능할 이 제네시스 시리즈의 납품이 들어가는 또 자동차 부품사들이 좀더 좋을 것 같고. 4분기는 이제 성수기를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연식이 바뀌는 것이 1월부터 연식이 바뀌게 된 자동차는. 그러면 이제,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주는 것도 이제 12월로 다가갈수록 파격적인 할인 혜택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비도 확산되는 그런 통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4분기에 대한 성수기 진입 효과로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환율이 현재는 원화 약세 기조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현대기아차가 상당한 상승세를 기록했을 때 미국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환율에 대한 이슈가 겹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효과와 환율이 겹치는 시기고, 과거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약 15년 정도가 지금 흘렀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미국에서 기반을 다졌다고 보고, 기업들이 상당히 바뀔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기업들을 하나씩 한번 같이 본다면 우선 이제 현대차 그룹사들 뭐 주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봐야 되는 기업이 이제 현대 기아차 한 번씩 이제 보셨는데, 최근 그림 안 봤죠. 과거 이제 기아차가 기아 차미네이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달려간다고 해서 기아 차미네이터라고 했는데,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과거에 이제 2022년도 10월 달에 바닥 신호가 한번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 밑으로는 바닥입니다라는 얘기죠. 그 가격대가 얼마냐면 한 6만 5천, 6만 7천, 7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그 이후로 지금 주가 한번 뽑아냈는데, 그 가격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만 1,900원이 한번 쌍봉이 형성됐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한번 시세가 크게 한번 올라오고 원, 후봉, 그죠? 그리고 빠진 거거든. 그냥 지금 여기서 이제 한번 눌림목적인 차원에서 잡아줬던 자리가 얼마에 가격적인 부분으로 따진다면 자, 요 자리 8만 1,000원 밴드 정도 된다. 현재 이 8만 1,000원 밴드 자체를 한번 과매도를 주면서 주가 한번 빠졌다가 그 자리를 지금 현재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서 주가 추가적인 하락은 대단히 제한적일 거라고 봐. 오히려 이제 추세적 부분 자체는 앞으로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기대만큼 못 미쳤어도 4분기는 더욱더 판매량은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다시 한번 더 9만 원대 갖다 붙일 수 있는. 근데 이번에 9만 원대까지 한번 올라오면 그때는 돌파 가능한 구간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길게 본다면 과거 이제 정고점이었던 10만 원까지에 대한 돌파도 한번 볼수 있는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현대차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지금 앞서 봤던 기아차보다 조금 더 낮게 분포하고 있죠. 지금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주가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게 분포하고 있는 주가인데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대신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개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기아가 조금 더 편해 보이긴 해요. 자, 그러면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성과를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영어 반경이라 보는데, 지금 이제 추가적인 신차 효과도 있죠. 산타페 출시라든지. 자, 주가 자체는 이제 바닥을 한번 찍는 신호는 계속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주봉상에서에 대한 바닥 신호가 드러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길게 뻗어나 있는 자리를 보면 여기에 신호가 들어와 있네요. 그럼 여기 밑으로는 바닥에 대한 부분이었고, 17만원 선 이후에 지금 주가 자체는 한번 강하게 올라왔고, 21만원 선 다시 한번 더 돌렸다. 근데 아까 봤던 기아랑은 조금 다른 것이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거래량에 대한 변곡이 나타났던 자리를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 하단에 대한 이 자리가 지금 현재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들어왔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요번에 주가 빠질 때 들어왔던, 요거는 여기 표시를 해요. 그럼 앞서 기아는 그 8만원대를 이제 돌파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지만, 현대차는 오히려 이제 20만원대, 19만 5천, 그 가격대를 지금 돌파를 해야지만 좀더 의미를 좀둘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거래량의 변곡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여기를 이제 돌파해서 넘어간다면 그때 기아차는 좀더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요 자리만 돌파를 해서 넘어간다면, 그 위에 있는 자리도 쉽게 뚫려서 넘어갈 수 있는 22만원, 25만원까지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글로벌적인 트렌드 자체가, 플랫폼을 단일화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벤츠 같은 차들도 C클래스하고 E클래스하고 S클래스하고 외관은 거의 비슷하고 대신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고, 그 내장 인테리어가 조금씩 달라지죠. 대신에 외관은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많이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BMW 3 시리즈, 5 시리즈, 7 시리즈 뭐 거의 비슷한 트렌드를 가지고 통일성 있게 디자인이 되고, 우리가 현대차 그룹도 보면 제네시스 모델들이 비슷한 플랫폼을 가지고 출시가 돼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플랫폼을 공유하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현대 모비스에 대한 중요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현대 모비스는 또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인데, 정의선 회장이 현대 모비스가 지주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분율 자체가 0.3%입니다. 그럼 이 지분율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좀될수 있다고 봐요. 지분율을 늘리는 방안이 나온다든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현대모비스도 과거의 주가가 한번 크게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고가 4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 50% 정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돌려내는 흐름인데, 주가가 이제 빠질 때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이제 변곡이라 볼수 있는 것이 요 하단에 대한 요 자리와 상단에 대한 요 자리가 이제 변곡에 대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지금 보면 21만 원 선에 대한 지지를 현재 밟고 난 다음에 요 추세로 지금 넘어가는, 이렇게 추세가 이제 넘어가는 형국이 형성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바닥 권역에 있던, 여기 이제 갭으로 떨어졌던 요런 이제 바닥에 있던 자리에 대한 부분이 현재는 지지선에 대한 역할을 간단히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세를 다시 한번 내고 있는 과정들인데, 이것도 이제 시세가 쉽게 죽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낙폭도 컸고, 그 낙폭에 대한 현재는 되돌림 파동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라고 형성을 한다면, 지금은 이제 이 매물선의 매물대에 대한 지지를 보고 넘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세가 지금 돌려서 한번 넘어갔을 때는, 자, 그 위에 있는 고점이라고 볼수 있는 자리가 이제 한 26만, 27만 원 정도 선까지는 다시 한번더 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현대위아도 보면 거의 패턴 자체가 지금 그 현대차하고는 비슷합니다. 고점 찍고 주가 한번 크게 빠졌다가 바닥 찍고 돌려내는. 요거는 지금 조금 더 처져 있죠. 근데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동차 조지아 자동화 공장을 2023년까지 좀더 조기 완공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조기 완공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자동차 공정마다 이제 협동 로봇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협동 로봇이 현대위아 로봇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위아가 현재는
그런 이제 자동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슈화가 좀될수 있어요. 우리가 포스코 그룹의 자동화나 스마트 팩토리 얘기가 나왔을 때 포스코 DX고, 삼성은 삼성 STS고, 그리고 이제 현대는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거든요. 그럼 현대 위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재평가를 좀더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지지를 강하게 받았던 자리가 이제 7만 원대인데, 7만 원까지는 좀더 수월하게 갈수 있는 곳. 7만 원을 만약에 터치를 한다면 그때는 그 상단에 대한 자리까지도 넘길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7만 원까지는 이렇게 한번 뽑아낼 수 있다 라고 보고, 현대글로비스. 제가 앞에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옆으로 우리나라 한 9개 정도 들어간다 뭐그 얘기를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중요한 거는 물류를 어떻게 운반할 것이냐, 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현대차 그룹에서 물류를 담당하는 기업이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네? 그러면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도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그룹 내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한 군데가 이 현대글로비스예요.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현대차 그룹도 이런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가 되었을 때는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역할, 현대글로비스 정혜선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이 지분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보면 앞에 정고점이었던 23만 원대를 가장 빠르게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 저는 될수 있다고 봐요. 과거에 보면 우리가 2008년도에 가격이 5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3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다른 여타의 이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더 정고점, 2008년도, 2013년도에 대한 고점까지 한 번씩 현대차는 올라왔었어요. 여기 이 자리까지 한번 올라왔던 구간이 이제 존재를 하고, 기아도 이제 앞에 2008년도, 2013년도 그 자리까지 한번 올라왔고, 하지만 지금 현대글로비스는 이 자리까지 안 올라오고, 이번에 요 중간 지점까지만 올라오고 주가가 퍼졌다. 근데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월봉으로 보면 이제 이 자리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응축된 에너지가 지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가가 한번 20만 원대까지 올라오면 저는 이 종목이 더욱더 강하게 한번 뽑아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미국이라는 곳,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물류를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 부각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작죠. 근데 해외는 그만큼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도 부각될 수 있는 부분,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역할이 좀더 커질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H1만도, 이런 것도 이제 낙폭과대로서 이제 바닥을 조금 다질 수 있는 현재 구간은 그 방법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은 앞서 얘기했던 이제 전장 부품, 그리고 이제 인도 법인, 뭐, 미국 법인, 그죠? 그리고 제네시스 모델, 그리고 오랫동안 협력 관계, 그 1차 밴드 업체, 뭐, 그런 조건들만 좀 있는 종목분들만 좀 보시더라도, 우리 대원광업 2008년도 그때 현대차 기아차가 크게 상승할 때 마찬가지로 1000원대부터 시작해서 96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뽑아냈어요. 그런 안된 주가가 이제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고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넘어왔는데, 이제는 그 돌파했던 지점이 현재 이제 지지점에 대한 형태를 뛸수 있는 자리입니다. 5,000원 정도가. 이 자리가 이제 쉽게 깰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지지에 대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또다시 한번 더 돌려낼 수 있는. 지금 보면 단기 바닥이 한번 형성되고 지금 주가를 한번 뽑았다가, 그죠? 여기서 이제 돌파가 안 되고 한번 주가 한번더 빠졌거든. 지금은 이제 보면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아직도 근데 이제 돌파를 했던 자리까지도 안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요정도 5,000원 전후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한 지지 구간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락폭은 좀 제한될 수 있다. 자, pH. 과거 이제 이 pHA는 이제 pHA죠. pHA. 얘도 오래됐어요. 얘도 오래됐는데. pHA도 이제 주가를 보면. 자, 2008년도 그때 똑같은 시기입니다. 현대기아차하고 패턴이 똑같지. 보면 1800원, 2000원대부터 이제 26000원까지. 이번에 텐베그가 쳤습니다.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몇 년이야? 제가 한 10년 동안 쉬었습니다. 10년 쉬고, 이제 바닥에서 바뀌어 나가는데, 이제 눈썰미가 조금 좋으신 분들은 눈치를 좀 채셨겠지만, 지금 보면 이제 대원강업. 어때요? 이 125일선을 돌파하면서 급등 나왔다. 이제 PHA는 125일선 돌파 안 했는데 만들어 나가는 거지. 아진산업 볼까, 아진산업.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도 125일선은 아니지만, 상당히 차트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뽑아내고,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횡령 배임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더 빠졌는데, 이런 것들은 그런 문제 악재만 해소된다면 또 다시 한번더 돌려낼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PHA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뽑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뽑아낼 수 있다라고 봐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제 뽑아낸 종목은 조정이 필요하지만 뽑아내지 않은 종목은 또 다시 뽑아낼 수 있는 여건이거든. 그럼 현재 보면 PHA 같은 경우에도 고가 자체는 이제 돌파가 안 됐다고 봐야 돼.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분들은 11,000원대를 한번 강하게 슈팅을 한번 해버린다면 이 125일선을 이제 돌파하면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수 있죠. 왜냐, 대원강업도 125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시세를 붙이면서 뽑아냈거든. 보면 자동차 종목군들이 거의 유사한 패턴들을 많이 보입니다. 서현이어 볼까요? 자,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자, 이 박스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쭉쭉 뽑아내면서 약두 배를 그냥 한 번만에 다이렉트로 세 배죠. 세 배를 올려. 9,500원짜리 29,000원까지. 그 지금 이제 건전한 조정이라고. 근데 위에 보면 이제 고가 권역에서 거래량이 저가 권역 매직 거래량보다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 말은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더 치고 되돌림 파동이 지금 2만 원대 이상까지는 넘어갈 수 있다는 걸볼수 있다. 서현이와는 왜 과거가 없나요? 하실 수 있는데, 이 과거 이제 한일이와였고, 얘는 이제 서현이었습니다. 그때 보면 2008년도 마찬가지로 1300원, 14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얼마까지 갔냐면, 23,000원. 얘도 엄청나게 올랐죠. 엄청나게 오르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현대 기아차가 만들어내는 자동차 안에서 서현이와 제품이 안 들어가는 차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는 납품을 대부분 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서현 이하에 대한 주가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화신. 자, 화신도 과거 화려했죠. 지금 보면 18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2,000원까지. 얘도 이제 텐베거를 치고 주가가 이제 다시 한번더 조정을 보이고 얘도 봐요. 이 125일선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할때 강하게 푸시가 한번 나와요.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강하게 또 푸시가 또 나왔습니다. 얘는 조금 더 발전을 빨리 했던 거예요, 그죠? 다른 여타의 이제 그 자동차 부품주들보다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앞에서 있던 요 자리가, 이 자리가 현재는 지지점에 대한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다중바닥이잖아요, 요 자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중바닥을 형성했던 구간이 지금 현재는 이제 지지에 대한 형국으로 또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여기서 주가가 쉽게 안 빠지겠지. 11,000짜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이라고 봐야 되겠지. 바닥에서 이제 한번 돌아서 한번 뽑아낼 수 있는. 대신에 이제 앞에 봤던 이게 월봉이니까 이걸 이제 일봉으로 바꾸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다. 하지만 얘도 정고점까지는 상당한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SL도 보겠습니다. SL이 헤드라이트. 자, SL도 보면, 과거 SL은 화려합니다. 2008년도에 그때 2,500원, 뭐, 1,500원부터 주가가 24,000원. 얘도 이제 텐베거 찍고, 얘는 뭐 쉬지 않았다고. 쉬지 않고,
오히려 이제 여기 이 뽑아냈던 자리, 얘도 이제 125일 선이죠. 125일 선을 돌파하면서 급등 양상이 나왔다. 이 125일 선이 10년간의 평균 종가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밟고 지금 시세를 또다시 내는데, 자, 위에 보면 이제 위에는 막혀있고, 밑에도 막혀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면 이제 중간 지지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지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 그게 이제 한 32,000원 자리. 32,000원, 뭐 3만원, 요 자리가 이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자동차 종목분들이 상당히 후반기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강하게 한번 푸시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자, 성우아이텍. 자, 성우아이텍도 보면, 자, 어때요? 오늘 이제 125일선이 자동차주들은 다 공통점이죠. 125일선이 이제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강하게. 자, 아까 봤던 이제 대원광업하고 거의 유사하고. 강하게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얘는 이제 고점에서 거래를 팍 뜯었어요. 요거는 이익 실현 물량이 들어갔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지지점이 이제 어디에요? 요 거래량이니까. 거기서 자리를 잡아주는 곳이 자, 요 정도로 이렇게 형성되겠다. 지금 이제 조정폭이 조금 9,000원까지 내려왔어요. 여기 이제 밑에 있던 요 장기평 자체가 그냥 지지점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그래서 쉽게 빠지는 않을 것이다. 성우아이텍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가총액 조금 작은 종목군들로 보면 현대공업이 조지아에 진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한 번씩 올랐는데, 얘는 이제 제네시스 모델에 들어간다는 이슈도 함께 있었죠. 이제 거래량이 이제 이런 기업들이 터지면서 거기서 이제 고점을 단기고점 한번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간 지지 라인에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자리를 잡는 형국인데, 그게 한 6,500원 선, 6,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면 하반기에서 보일 수 있는 자리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시세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코리아 FT. 자, 코리아 FT도 지금 보면 이제 125일선이 저항으로 잡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 125일선 한번 돌파되면 또 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이제 DIC. 자, DIC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2008년도에 보면 주가가 1,700원. 네, 여기서 갔던 게 이제 7,000원, 8,000원 밴드니까 이것도 이제, 다른 여태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0, 600% 가까이는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지금 보면 얘도 이제 125일선을 이제 물고 주가가 이제 등락을 계속 거듭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DIC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른 여타의 자동차 부품주들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현대기아차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주가에 대한 동조화는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MVH 코리아. 이런 것도 이제 최근에 한번 빠지긴 했어도, 이것도 보면 이제 시세를 한번 강하게 올라왔다가 크게 놓고 보면 올라왔다가 여기서 이익 실현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단에 대한 바닥을 좀 잡아본다면, 과매도권이 좀 들어온 종목,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을 길게 보되, 대신에 이제 빠질 때 모아가신다면, 다시 한번 돌려냈을 때는, 그 위에 있는 박스권에 있는 자리까지 돌려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3,900원. 대신 이거는 과매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서진 오토모티브. 자, 서진 오토모티브도 과거에 이제 2008년도에 대한 부분, 얘는 이제 없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얘도 주가가 한번 크게 한번 올랐다. 그다음부터 이제 빠지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서 현대기아차 관련된 전체 부품들 125일선을 물고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 얘도 이제 한번 돌파를 시도를 했다가 여기서 이 지지를 받으면서 넘어가지 못했어요. 요게 다였습니다. 여기서 이 3,500원에서 요 자리까지. 아직까지 시세가 강하게 나타나지 못했거든.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이 거래량이 여전히 들어와 있는 상태임을 감안한다면, 요런 자리는 또 쉽게 안 깨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가는 이제 닫혀져 있고, 대신에 저가는 이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한 2,800원, 3,000원짜리가 또 강한 지지에 대한 형태를 띠지 않을까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에코플라스틱. 에코플라스틱의 모 회사가 아까 봤던 서진 오토모티브입니다. 에코플라스틱은 이제 시세를 한번 냈죠. 강하게 한번 시세를 내면서 올라왔고, 위에도 마찬가지 2008년도에 1,200원대 고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도에 넘어갔던 것이 2,300원. 얘는 이제 두 배밖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차량 경영 관련돼서 한번 시세를 내는 과정들이었는데, 요것도 이제 하방이나 경직성을 좀 넣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가 한 3,800원, 3,500원 선, 요 밑에까지. 요건 조금 난타 물량이 좀 있어요. 지금 보면 국제에서 3중 전쟁이거든. 한 번, 두 번, 세 번이잖아. 치고 빠졌으니까. 밑에서 한 3,500원 자리에 지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자리일 것이다. 동원금속 여기까지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잡주죠. 2008년 500원 때부터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보면 시세를 한번 냈고, 얘도 보면 이제 괴리가 좀 큽니다. 여기 거래량이 여기 걸려 있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조정이 좀더할것 같아요. 1500원대, 1400원, 1500원. 지지를 보면 이제 여기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고, 1400원 선. 그래서 앞서 먼저 봤던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협력 1차적인 부분, 과거에 2008년도에 함께 상승할 때 같이 올랐던 기업들이 탑이라고 봐야 되겠죠. 장수 부품자에서. 그 종목군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들이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나는 더 많이 장수 부품제 보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뒤에 나왔던 종목분들 함께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시총이 좀 작은 기업들은 그만큼 세력주에 대한 역할 움직임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우리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자동차 종목분들 후반기 전망과 전략들을 한번 다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후반기에도 이런 자동차 종목군들이 여러분들 계좌를 또 풍족하게 만들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도 꾸준하게 여러분들 내용들 업데이트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소통할 테니까 많이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